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페이지 116페이지에 복대입니다. 의와 성질이 나오는데 먼저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걸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자가 다시 복자입니다. 뭐 복구, 건물을 복구한다는 때 복자,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부자도 한자는 같아요. 발음은 다르지만 다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대리인이 다시 선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인데 을이 대리인이에요. 을이 만약에 갑을 본인을 대리해서 병을 선임했다면 이 사람은 복대리인이 아니라 또 다른 뭐죠? 갑의 대리인인 거죠. 왜 그러냐면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거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갑의 대리인인 것이지 복대리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대리인 개념에서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이 대리인 선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대리인 자신 행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 선임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대리인인지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개념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근데 병,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이 미성년자 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병이 의뢰해야 되겠네, 을. 병이라는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누구죠? 갑인 거죠. 따라서 이 법무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아니면 미성년자의 아들이 술 처먹고 쌈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권자, 법정대리인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을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병 변호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개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 한다. 개념은 간단하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복대리인은 항상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말은 수권행위니까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지만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필요했었으니까요. 그다음 조심할 것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대리행위를 할 때 누굴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대리는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일 수도 있지만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부터 기억해 두셔야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는데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요 복대리인 선임한 곳에 잘못이 있거나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을 선임해라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복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친권자 예를 든 거죠. 다만 책임이 강화되는데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지만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선임 감독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이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19페이지 하단에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입니다. 복대리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해요. 1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는 거죠.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자,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언제나는 아니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죠. 4번,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자, 복대리는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맞네요. 다른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문건들이죠. 자, 우리가 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문건 대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교재를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방에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건 대리에 대해서는 은근히 지엽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이 은근히 중요해요. 개념이. 자,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상대방이죠. 제3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을이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지인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갑게 아니라 내 거야. 자신의 토지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갑의 땅을 집권하기 위해서 팔아먹었다면 남의 땅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어요.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팔아먹었는데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입니다. 단순히 직거래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단순한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무권대리인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개념으로. 교재 보시면은 의견에 나와 있잖아요. 자, 대리권에 의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인이죠.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칭해야 돼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즉 대리 행위의 다른 욕구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했으나 대리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 말씀 중요합니다.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고 직고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 대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표현 대리라는 것하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둘 다 무권 대리입니다. 대리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거예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둘 중에 뭐가 원칙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가서 매매 계약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책임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을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지. 얘 자식아, 너 왜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무권 대리 원칙은 뭐인 거죠? 협의의 무권 대리가 원칙인 거예요. 이 표현 대리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인 거죠? 예외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점 뭐냐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뺀 나머지 것들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최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두 가지의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협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거를 공부하지만, 그 부분은 어디에 돼요?
표현들에 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표현들의 협의 문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1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부터 나옵니까? 협의 문건대리부터 나오죠. 자, 121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문건대리가 나와요. 자, 1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죠.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는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 거예요. 다만, 마음에 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한 1억 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는데, 을이 대리인에 현명해서 병가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땡큐, 이러고 싶겠죠? 따라서 갑이 병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땅 주인인데요. 계약금 입금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고, 추인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대리시로,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기업 무권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행해졌으므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A, B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죠. 물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를 물을 수 있고요.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상대방은 추인할지 안 할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추인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다시 리얼변에서 본인의 뭐가 나옵니까? 추인권이 나옵니다. 자, 의 나와 있고, 우측에 볼 성질,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추인권자 나와 있고, 특별한 거 없고, 추인의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추인의 방법은 뭐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박스 이제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판례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따라서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한다. 본인이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추인을 볼 수 없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인 거죠. 2번은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다만 갑이 병에게 전화해서 빨리 계약금을 주셔. 그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할 것은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닌 거죠. 또 박스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자, 추인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또 조건을 붙일 수도 없고 변경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일부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걸 뭐 추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할 수 없고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일단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한테 상대방에게 추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한 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교재 맨 밑에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자, 합쳐볼 겁니다. 자, 원래 추인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이속이 되고요. 또 본인의 추인 거절과 뭐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의 책임. 자, 지금까지 한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체구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부분은 표현들이 협의 무권들이 공통된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협의 무권들이 고유한 내용인 무권들에 대한 책임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해가지고 갑과 매매 계약,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야,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줘. 이런 얘기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물론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선택을 하겠죠. 자, 이러한 무권 대리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 교재 보시면 125페이지에 책임 발생 요건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했다. 무권 대리는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부예요.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있고 요 판례가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됐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할까요? 자, 병이 을에게 뭐라 했냐면 야, 갑이
너한테 땅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래서 을은 자신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병이 을에게 기망을 한 거야. 사기를 친 거야. 따라서 을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상대방은 이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권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3자의 기망으로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시면 4번 무권 대리와 상속 문제 밑에 세 번째 줄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아버지였어요. 을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무권 대리인인데 아들인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을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권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때 본인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금반의 원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을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거 넘겨보시면 본인이 무권 대리를 상속한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입니다. 이건 말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는데 매매와 같은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가 무권 대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본인이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무권 대리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단독행위지만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무권 대리가 나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단독행위라는 건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했다면 그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의 무권 대리가 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추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무권 대리인이 동의를 해준 경우는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자, 127페이지 보시고 확인 문제가 있죠. 자, 풀어볼게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설명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이죠. 답부터 볼까요?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1번. 을의 대리행위를 원칙적으로 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갑의 입장이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2번.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할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죠. 3번 추인의 상대방에 제한이 없죠. 갑은 추인의 의사 표시를 을 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때문에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뭐 병이든 정이든 상속받은 사람은 무효를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자, 표현들입니다. 자, 표현들이가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들이라고 해요. 표현들이도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표현제 성립되려면 무권대리해야 되니까 대리인으로서 협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협명이 없다면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인대리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를 보기 전에 먼저 잊지 말 것은 표인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는데 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가 없다. 과실을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럼 내용을 보는데 자 이런 얘기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재 첫 번째 사유 해가지고 128페이지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이죠.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얘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병에게 을에게 내가 대리권을 줬어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이라고 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은 병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을이 내 회사 영업사원이야, 전무야,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다, 특약점이다, 대리점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쓰는 것도 대리권 수요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없는 거예요. 왜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는 얘기니까 대리권을 준다 숙권행위가 있는 임의 대리에만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 대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내용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 해가지고 요건의 D죠. 동그라미 D 읽어볼까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뭐 영업부장, 상무, 전무, 대리점 특이점 사용을 승낙, 무기라는 경우에도 대리권 수의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에 대한 요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 적용범위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저당권 좀 설정해다오.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지 매매 계약할 대리권은 없는 거니까 요 매매에 대해서 일종의 이것도 뭐예요? 묶어내린 거죠. 다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특별히 상대방에게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병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이죠. 요건 해가지고 1번 기본 대리권 권한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종류불문.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팔 안 보셔도 돼. 이거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을 넘으려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든지 있기만 하면 된다. 종류불문인 거예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넘은 행위죠. 넘은 행위가 있어야 되고 판례가 빡빡 나오는데 보지 않으셔도 돼. 이거 안 봐도 돼. 종류불문.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비슷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종류불문이니 교재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132페이지 보시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죠. 교재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얘기다. 특별히 선의 무과실. 근데 조심할 것은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 대리행위신 거죠. 대리행위를 할 때 선의 무과실이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고 나중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 뭐여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언제요? 대리행위시의 선이고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적용본이 나왔죠. 이것도 너무 복잡해. 가입 뭐 특별히 볼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든 임의들이든 법정들이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니은번이에요. 자, 133페이지 니은번입니다. 니은 디귿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용범위가 나왔는데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권대리해야 되고 무권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협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니? 협명이 아니니까. 그죠? 무권 대리도 될 수도 없고 표현을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인번이에요. 대리인으로서 협명을 해야 무권 대리든 표현들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거죠. 대리인하고 협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지땅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무권대리도 표현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디귿번에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라고 팔아먹었어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팔아먹었다는 말은 지 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대인으로서 협명을 안 하고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이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무권대리도 될 수 없고 표현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사정이 됩니다. 자, 134페이지 보시면 효과가 나와요. 일단 표현대리가 성립됐으면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병이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승계인이 있어요. 이 승계인이 나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정은 을과 거래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우 나 그 사람 데리고 있는 줄 알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됐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측에 계시면 효과 상대방이 책임을 지고, 3번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였죠? 그죠?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제 복잡하죠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한 방에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한 방에 제가 여러분께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어. 자, 보세요. 본인의 토지를 지금 팔아먹었어요. 그죠? 두 가지 방법. 현명하지 않고 팔아먹는,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하고 현명하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가 가능해.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죠? 유권 대리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죠? 무권 대리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현명이 필요한 거죠. 아까 표현들에서 우리가 현명 안 했으면 무권 대리 자체가 아니니까 무엇도 표현들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타인 소유물이에요. 왜? 남의 것을 팔아먹은 것이지 뭐는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 것은 아닌 거죠. 자, 무권 대리는 둘로 나뉩니다.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아니에요.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적 대리를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공통점, 추인, 최고 처리는 두 가지의 공통인 거야. 이렇게 정리하죠. 자,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되고,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당사자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이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체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강조가 되죠. 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죠. 요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하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함께 결합해서 꼭 정리하셔야 돼. 자, 근데 끝난 거죠. 자,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자,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기망으로 대리권 없음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라도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반드시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 요건은 다 끝난 거죠. 표현들입니다. 자, 표현들이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되는 거죠. 자, 과실상계할 수 없다.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아니면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들이 생기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뭐가 있습니까?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한 거죠.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표현들 요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주의하실 점,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거래 존재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시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또 이거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 적용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대리 행위 시 선임 무과실.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 언제 선임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대리 행위신 거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이 있고 넘는 행위가 있어야죠. 기본 대리권이 있고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종류불문이다. 뭐라도 상관이 없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입니다. 요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표현들이죠. 자, 정리했죠, 그 여러분들, 그죠? 요걸 한 방에 정리한 거니까, 이거 복잡한 부분, 그러니까 이 무권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울수록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정리하는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잖아요.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 맞네요. 2번 대리 행위를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전득자는 누구예요? 얘죠, 얘. 그러니까 표현들이 성립됐으면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승계인, 전득자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2번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 뭐 상무, 명칭, 대리점, 특약점 등의 사용을 승낙, 무기인 또는 무기란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있는 거죠. X네. 1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야 대출 좀 알아봐 이러면 대리권 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인감증명서만 줬어요. 대리권 아닌 거죠. 따라서 대리권의 수요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어려운 대리가 끝났죠. 다음 주에 이제 무효화 취소로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Thank you.